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 많죠? 여기에 한쪽에 붙박이장이 있고 앞엔 베란다문, 반대쪽엔 옷장까지 있다면 어떻게 가구 배치를 하시겠어요? 원룸을 꾸미는 세 가지 방법. 먼저 내가 친구들과의 만남이 중요한 인싸 유형이라면 같이 둘러앉을 공간이 중요하겠죠? 이럴 땐 침대를 가장 안쪽에 세로로 넣어주고 남은 공간에 다이닝 테이블을 두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사이에 수납장을 둔다면 침실과 다이닝 공간이 분리되겠죠? 여기에 수납장 위에 빔 프로젝터를 올리고 베란다 창에 화이트 롤 블라인드를 달면 침대에서도 테이블에서도 볼 수 있는 나만의 영화관을 만들 수 있답니다. 근데 내가 옷도 많고 친구들보단 나 혼자 쉴 공간이 중요한 집순이, 집돌이 유형이라면 침대를 세로로 돌려 옷장 쪽으로 붙여주고 수납장엔 모자나 가방을, 옷장 옆에는 화장대를 두어 미니 드레스룸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. 침대 옆 공간엔 1인 소파와 테이블을 두어 휴식 공간을 만들 수 있답니다. 다른 유형도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확인해주세요.